드디어 목요일날 서울서 5시간 반 걸려서 구룡사 입구에 도착 중입니다. 아이고 교통편이 힘듭니다. 배를 타고 1시간 반 만에 구인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그 동서울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원주까지 와가지고 원주에서 버스 두 번 갈아타고 구인사에 왔습니다. 아이 참 이렇게 여행이 힘들어서 어떻게. 와 날씨는 좋은데 아이 또 따끈따끈하구나. 날씨가 따끈따끈해요. 안녕하세요. 3년 전에도 이 집에 온 것 같은데 이 집서 전병 시식을 하고 올라갑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안에 시원해요. 전도 맛있고 신사집이나 차가 또 이 구룡사까지 가는 차도 있는 거예요. 아. 아, 이 건물이 조금 시원하구만. 전병 3,000원짜리를 한 잔 먹고 올라갑니다. 아, 3년 전에 왔을 때보다 나무가 더 울창한 것 같은데요. 수련폭포까지가 여기서 아마 거의 2km 될 거예요. 이 정도 오니까 좀 조용하구만. 물소리가 이제 조용히 들리구만. 입구에 무슨 공사를 하는 것도. 와, 우리 아직 많네, 그래도. 수련폭포까지 아마 갔다 오려면 빨리 갔다 와도 2시간 반 이상 걸릴 거예요. 다른 데까지 가봅시다.
용천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한 3년 전에 조성된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황장목 숲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황장목 숲길. 황장목 숲길. 이따 구룡산은 오면서 보겠습니다. 여기 시원한데요. 바깥으로 이용 틀립니다. 와. 와. 그래. 가을에 이 치악산 단풍도 아주 색깔이 곱습니다. 가을에 한번 더 와야죠. 입구는 더 왔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시원하네. 역시 다르구만. 아, 그렇다. 아주 물이 많아요. 네. 산남폭포를 보고 계속 전진. 문어차 끌고 꿈을 부르네.
거기서는 내과가 한 30m 떨어져 있고 흙길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댓글도 있고 다리도 있어요. 아하, 저 하늘 카페라고 맴돌았구만. 아, 진짜 오다가 한번 둘러봐야 되겠습니다. 하늘 카페. 와, 구조물 대단하네. 하늘 카페? 아. 대단하다, 하늘 카페. 와, 저 층수가 한 10층이 되겠는데. 와. 저렇게 생겼어. 나도 올 때 들를게요. 하늘 카페? 구룡사 입구에 또 저런 게. 저 영업을 하니까 좀 이상하네, 어? 아, 미안해. 오늘 바람은 많이 불어. 바람이 많이 부네, 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 일반인인데 빈두봉제다가 쓰레기 짓고 지나가네. 아, 대단한 사람들이 많네. 근데 겨울 빗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구룡사 거의 왔어요. 구룡산 있다 나가면서 내려오면서 둘러보겠습니다. 지하산 계곡도 아주 정말 트레킹 하기 좋습니다. 이 물가에 물이 많을 때는 아주 환상적이에요. 이거. 자, 구룡산은 다 왔고 길어봉은 4.9km인데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이게 또 옛날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세련폭포가 2.2.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 탐방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위치가 이 구룡소 여기. 여기서 쭉 가면 세련폭포 때문에
직석코포까지 칠석코포까지 갈 예정입니다. 강로고까지 못 가죠, 물론. 이런 덥고 건너서 또 딴 길을 가는 길이구나. 여기가 비린다고 했었나? 와, 근데 크네. 와, 여기가 대단하네. 그리고, 멀리가 구룡산지. 이 나무가 한, 나무가 한 100년을 되고. 냉동실에 끓여놓고 아유 여기 아직 구룡사 물관사 아우 제 길 버렸네 이거 머리가 일단 구룡산 멀리서 한번 접어보고 일단 갈 때 시간이 되면 둘러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천왕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왕문. 사천왕문. 도로 가야지. 구룡사를 뒤로 하고 전진하겠습니다. 나무 봐요. 구룡사 지나서 전진. 여기서 수렴폭포가 2km 한참 가야 됩니다. 아마 죽어도 40분 이상 가야죠. 중간에 쉬엄쉬엄 가면서 가야 됩니다. 아이고, 아주 수고하십니다. 예, 아이고. 3년 전에는 지금 올라가는 데크가 정말 돌길이었어요. 그래서 데크를 잘 깔았네요. 예.
살이 지나가 왔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보기 좋네. 편하고. 아, 이쪽 길이 있네. 이쪽 길이 아까 내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일단 내려갈 때 일로 내려가게 되면 구룡산 못 보고, 새로운 매트. 야자 매트를 깔았네. 아, 이거네. 보수 요소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보수기련인데, 이렇게 보수 다녀왔네. 아니, 저기, 그냥 한 것 같은데. 아, 우리 허리를 대체, 이쪽도, 우리 허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국은 수입을 못하게끔 8월 25일부터 해놨구나. 대국에서 옷복국으로 만드니까. 아, 정치 좋습니다. 또 바람이 안 부는데 이렇게 시원한 길이 없는데. 아, 시원해요. 약간 바람이 좋더라. 자, 여기서 세련폭포가 아, 1.7 비로봉이 4.4 세련폭포 1.7 그러니까 벌써 500m 왔다는 얘기야. 아. 길가를 잘 만들어놨어요. 예. 대국은 이번에 우측으로 끼고 올라갑니다. 길 많이 정비해놨네. 길을 정비를 잘 해놨어요. 4년 전하고는 이런 거 아주 많이 해놨네. 길을 정비 잘 해놔서 좋네.
구름 좀 더 시원하네. 아, 예. 바깥으로 완전 풀리구만. 여기 지금 16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양쪽에 콘크리트 두개 딱 쏴가지고 길을 쪼개는 걸 알았네. 역시 국립공원 시작과는 다르구만. 아,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돌을 많이 쌓았나. 조금 더 가면 이제 숙소 광장이 나옵니다. 여기 아마 여기서 예약해가지고 여기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곳에 아, 오늘이 목요일이지 토요일날은 많겠네. 캠핑 안 봤는데 이거 이 소리 나는 음식만 이런 데를 두고 되는 데를 먹고 소리 나는 음식만 그때도 그렇게 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어디 가면 문양 좋게 잘 축제해놨네. 지하철 국립공원과 함께 기분 좋은 여름나기 캠페인. 물 뒤에 이렇게 흔들고 사는데, 여기도 뱀 준다고 했네. 아, 조격장도 만들어놨네, 조격장. 이렇게 달달한 거. 흔들고 사는데, 치악산의 겨울, 그 다음에 치악산의 가을, 그 다음에 치악산의 여름, 치악산의 봄. 아, 이거 사진 이거 잘 찍었는데. 물두꺼비가 있구나. 버프 스타일이라서 두개 있네. 치악산이
취합사. 지금 이제 어디 왔냐면 지금 여기 왔습니다. 세령 폭포까지 1.5km 남았어요. 세령 폭포까지 올라갑시다. 잠시 올라가는 길 레코딩을 중지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2km 왔고 이제 세령 폭포가 500m 밖에 안 났어. 뒤로 보고 3.2. 500m 전 돌길이에요. 돌길. 아마 이 돌길은 시큰장 같아서 내릴 거예요. 세령 폭포 200m 전 계속 돌길입니다. 바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년대도 이 돌길이 그대로 있어요. 와, 돌길 꼬부라꼬부라 돌길. 오호. 아, 저 바위 아주 이쁘네. 드디어 35분 만에 세령폭포 100m 전 왔습니다. 세령폭포 저 뒤쪽에 있습니다. 이게 관리사무소. 2시 반서부터는 다리를 못 건너요. 세령폭포 통제시간 4시부터 그렇게 돼 있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바로 세이령 폭포까지 왔어요. 아까 여기서 구령교 서서 쭉 해가지고 야영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현재 세이령 폭포까지 왔습니다. 아, 여기서 비로봉은 멀리. 아, 세이령 폭포 올라가기 전에 먼저 다리 건너서 유명한 폭포를 가보았습니다. 구룡사까지는 2.2, 세령까지 75m. 아, 세령 폭포에 사람 많네. 비로봉은 안 올라가지만 가다가 한 100m 정도 뒤에 또 폭포 하나 있습니다. 그 폭포를 보고 가겠습니다. 와, 와, 여기서 비로봉은 2.7, 사다리 병창길이 바로 요겁니다. 이 고가.
여기 못 올라가죠. 오늘 할배가 여긴 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보면 2.8km 이쪽으로 이 계곡길로 가면은 이제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폭포를 한번 구경하고 다음에 세이런 폭포로 가겠습니다. 오호. 야, 여기도 나머지가 더 무거워졌네. 폭포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와, 폭포 소리가 들리죠. 바로 저겁니다. 여기 또 하나의 장관 폭포인데 올라가서 한번 주민해 보겠습니다. 아유, 장관이네.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갑시다. 그러면 크로스 하겠습니다. 와, 아주 산다 폭포가 장관입니다. 예. 와, 시원시원, 쿨쿨, 윈터 해스 컴. 아,
저 실 같은 폭포도 아주 있고요. 공사하려고 자재를 갖다 놨네. 공사하려고 자재. 계속 폭포가 닫아지고 있는데, 맨 위에 있는 폭포 같아요. 거기까지 가봅시다. 우와. 아, 저 폭포구나. 저게 장관이지, 그래. 아, 그래, 알았어. 우와. 저 위에 보이네. 근데 그쪽으로는, 보이던 다 올라가면 조금만 더 올라가 봅시다. 그래. 야, 나무 대장이 잘 돼 있어. 그래서 뒤로 보면 위로 올라가지요. 아, 옛날에 4층으로 올라왔었구나. 여기 4층인데. 와, 올라오는 길 봐. 와, 이 바위 봐, 바위. 대단하네, 바위. 길어봄 올라가는 길에도 초입까지는 왔구만. 와. 그전에 신림을 위해서 한번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아, 맞아, 이게 폭포야. 아, 장관이구만, 장관이. 근데 아까 밑에서 이 폭포 이름이 나왔는데, 내가 또 잊어버렸지. 와, 이제 또 장관이. 와. 이게 더 장관이야. 장관이에요, 또. 폭포가. 와, 끝내주네. 이 폭포가 기존 폭포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어때? 와. 자, 배경으로 사진이 나오고 있는가. 보자고. 에이. 이런 폭포 장관. 이 폭포가 최고구나. 최고야. 와, 시원하네. 시원해. 와우.
밥을 잘 해놨어요. 고사밥으로 좋고 장관 기가 막혀 좋고 좋고 와 이거야 이거 두려운 폭포 어떻게 싶나 이거 하도 와 여기 그래 기러봉 올라가는데 와, 장관이 장관이야. 아, 대단해. 어이, 장관 폭포를 보고 내려오니까 또 이 세련 폭포가 기다리고 있네요. 세련 폭포 가서 잠깐 닦고, 트레킹으로 불용사까지 갑시다. 와. 사람들이 좀 있네, 멀쩡하게 안 돼 있네. 대륙 폭포가 물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아마 아까 그 폭포도 물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자. 자, 여기가 대련 폭포입니다. 여기 폭포도 별로 없는 것 같네. 대련 폭포.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대련 폭포는 한 5, 6회 온 것 같은데. 오르쇠 온 것 같아요. 인간 이런 탑니다.
비렴 폭포, 비렴 폭포. 비렴 폭포. 베스트, 베스트. 아이고, 이제 세련 폭포까지 끝나고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아, 여기 돌에다가 처음부터 정성스럽게 돌들을 전부 올려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돌탑까지 이렇게 보고요. 아, 잘 해놨죠? 돌탑, 이렇게. 여기 돌탑, 자. 돌탑을 이렇게 잘 해놨어요. 아, 그러면 오늘 일정 다 끝나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련 폭포 왔다가 갑니다.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아까 일로 가서 그 장대한 폭포를 봤습니다. 아, 대단하네. 내려갑니다. 세련 폭포 입구 전부터 대우를 좀 담겠습니다. 저, 저것도 있습니다. 구룡사 앞에 있는 각종 뭐 구룡사 전경
구룡사 앞에 있는 각종 한을 카페? 아 참나. 별거 다 있네. 아, 앞에 높이가 10층은 되었어. 어. 치악산 트레킹 끝. 와.